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있는 가운데 비영리법인인 문중이 다주택법인으로 분류돼 수백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합천 지역 시민단체가 일회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지명위원회를 열어달라며 주민 발의를 시작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한 달여 만에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남의 병상 가동률도 80%를 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경남의 핵심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올해 수도권을 비롯해서 지역 곳곳에서 집값이 급등해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있습니다. 별다른 수익이 없는 비영리 법인인 문중이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돼서 세금을 떠안는 사례가 있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고 허름한 단독주택 네 채가 자리 잡고 있는 함안의 한 마을. 80대 어르신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주택들의 땅 주인은 한 문중입니다. 집을 못 지어가지고 집이 없어서 뭐 사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그럼 땅을 빌려줄 테니까 집은 지가 살아라. 이들은 문중 관리비 차원에서 거주자에게 매년 15만 원 정도를 받았고 이 돈으로 7만 원 안팎의 재산세를 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900만 원에 가까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이 문중에 부과된 겁니다. 900만 원씩 내라고 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에서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부 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고지 제목이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 이 문중은 지난 8년 전 한 집안의 세금 등의 부담을 몰지 않으려고 비영리 법인으로 등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정부가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높이면서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된 겁니다. 이 집에 다 개인적으로 지금 사람이 자기들이 집을 지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양을 하려고 해도 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전문가들은 문중의 경우 정부가 관리해왔던 비영리 법인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세금이 부과된 걸로 보인다며 현황 파악과 함께 관련된 기준과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유교적인 그런 문화 이걸 고려할 때 감안해줄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조세 피수단으로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기준, 규칙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그 잘 지키는지만 감독을 해야 돼요. 종부세를 내는 법인은 6만 2천 곳.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합천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고 전두환 씨의 호를 딴 일회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청원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명위원회 소집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합천군수가 외면했다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일회공원이라는 명칭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공식적 지위가 없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이 제정 당시인 2007년 측량법과 지명표준화 편람에 나온 생존 인물의 이름은 사용을 배제토록 한 원칙과 지명위원회를 거쳐 관보에 게시토록 한 절차를 모두 어겼다는 겁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원장인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지명위원회 소집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명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이나 주민 발의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음에도 군수가 또다시 외면한다면 군정 책임자로서의 자격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일회공원 명칭 문제가 14년을 끌어왔다며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저희 군민들이 나서서 법과 원칙에 맞게끔 주민 발의를 통해서 이 14년간의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지명위원회 발의에 구체적인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조례 제정에 준해 유권자의 50분의 1의 청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상 대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며 눈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한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대설이지만 날씨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5도, 진주는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4도, 진주 1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안개로 인해 시야가 뿌연 곳이 있습니다. 밀양, 진주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지역은 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안개는 아침이 지나면 소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일부 지역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0도, 밀양은 2도에서 시작하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밀양 15도, 창녕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산청은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4도, 사천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구름만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거리 두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들어선 지 한 달여 만인데요.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의 병상 가동률도 80%를 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한 달 만에 멈추고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시작된 첫날. 공무원들이 식당가를 돌며 바뀐 방역 수칙을 알립니다. 방역 수칙이 좀 바뀌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번에 발표된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경남의 사적 모임 인원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고 식당과 카페, 학원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엔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한 주간의 유예 기간 뒤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인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혹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진 않으셨나 보네요. 알고는 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왜냐면 12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 줄줄 들어오는데 이어서 계속 그거 보여달라면 이어 또 먼저 와서 앉은 손님은 밥 안 준다고 난릴 거고 참 어려워요 이게. 연일 계속된 확진자 증가로 경남의 중환자 병실 가동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5일 전 60% 되었던 병상 가동률은 84.2%로 급격히 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추가로 더 확보하고 상급 종합병원에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늘리는 등 추가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고 있고요. 하루에 80명 이상씩 지금 퇴원을 계속하고 있어서 병상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통영시는 요양정신병원 노인의료종사자의 매주 2회 진단검사를 의무화했고 함안군은 9일까지 가야업 소재 목욕탕의 자진 휴업과 전 군민 4명 초과 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확산세 잠재우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부전 마산 전동열차 도입 등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사업은 물론이고 진해 신항과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경남의 핵심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내년 경상남도의 국비 예산은 7조 425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사상 첫 국비 7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확보한 국비의 상당 부분은 경남의 핵심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경제와 교통 분야 사업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사업에 예산 3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창원과 부산을 30분 만에 연결할 전동열차가 동해 남부선까지 확장되면 부울경 지역이 1시간 생활권으로 진입해 경제 공동체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541억 원을 비롯해 진해 신항 건설 145억 원,
남해 여수 해저 터널 1억 원, 동부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10억 원 등이 반영되면서 도정 현안은 물론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ICT 융합 제조 운영 체제 개발 및 실증 사업 55억 원을 비롯해 마산 자유무역지역 폐공장 철거 35억 원,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사업 35억 원, 해양 쓰레기 처리 수소 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 40억 원 등이 반영되면서 경남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데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부전 마산 전동열차라든지 동부와 물류 플랫폼이라든지 이밖에 한 아세안 국가 정원 조성 5억 원 등 농해양 환경 분야 현안 사업과 가야 문화권 조성 사업 12억 원 등 문화관광 복지 안전 분야 예산도 대거 확보돼 관련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3시 30분 고성군청 열린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3차 거창군 아동급식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합천 관광플랫폼 개발사업 이행협약식은 오늘 오후 2시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제43차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오늘 오후 4시 경남연구원에서 마련됩니다. 산청군 일반건설협의회 향토장학금 기탁식이 오늘 오전 9시 10분 산청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진주 문산농협이 코로나19로 취소한 행사 예산을 이사와 감사 11명에게 부당하게 배분했다고 양심 선언한 A이사에게 이사회 운영 방해, 내부질서 위반, 농협 공신력 실추 등의 사유로 6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이사는 농협을 견제 감사하는 이사로서 부당한 예산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다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 어제부터 사흘간 문산농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신원면에 위치한 임청정이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임청정은 1924년 유학자 도재균이 지어서 당대 학자들이 학문에 힘쓰던 정자로 빼어난 주변 경치와 역사성을 인정받아 도문화재 제677호로 지정됐습니다. 산청 지역의 특산물인 떫은 감과 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대표 과일에 선정됐습니다. 산청군은 올해 선발 대회에서 단성면 강순도 씨가 떫은 감 부분에 출품한 고종 씨가 최우수상을 받아 6년 연속 대표 과일로 선정됐고 단성면 김광희 씨의 대보 밤도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66살 A씨가 몰던 무쏘 차량이 통영시 무전동의 한 주유소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 중이며 경찰은 당시 기억이 안 난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역점 사업으로 수년간 추진해온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허성무 창원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를 강도 높게 성토했습니다. 허 시장은 기재부의 전횡으로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비 타당성 연구 예산 5억 원이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방안 연구로 변경됐다고 유감을 표한 뒤 국립과 공립의 중간 단계인 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을 꼭 국립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경남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 만여 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 5만 원 지급을 추진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유치원 원아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사이의 지원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이 캐나다 에드먼턴 시내와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신규 노선인 벨리라인 웨스트 노선에 투입될 2,200억 원 규모의 트램 납품 계약을 지난 2일에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등 세계 유수의 철도 차량 업체들과 경쟁해서 따낸 것으로 현대로템은 좌석 비율을 늘리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시스템 등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이 모나코의 에네티사로부터 3,800억 원 규모의 대형 해상 풍력발전기 설치선 한 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지난 5월에 수주한 선박의 옵션 물량으로 길이 148m, 폭 56m의 14에서 15메가와트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5기를 한 번에 싣고 운항할 수 있으며 대우조선은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설치선을 건조해 NET사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제40대 경남농협본부장의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산지원예 부장이 내년 1월 1일자로 내정됐습니다. 김신임 본부장은 진주 출신으로 동명고와 서울대를 나와 농협 양곡 본부장과 경제전략단장, 산지원예 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 윤혜진 본부장은 농협은행 부행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창원대학교 이호영 총장이 제29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총장은 코로나19와 학령인구 감소 등 대전환의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며 국공립대학교의 공공성과 책무를 위해 다 노력하겠다며 선출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국 41개 국공립대학교 총장이 참여한 협의회로 지난 1992년에 창립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전치 10주에서 12주의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시가 진해기지 사령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창원 지역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군부대 내 유휴 자원을 활용해 각종 기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해군은 공간과 장비 등 각종 유휴 자원을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라 제공하며 민간은 이를 활용해 시험 인증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공은 아직 안 됐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3주기를 앞두고 어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주기 추모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등에 시달리면서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만큼 중대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추모 투쟁 문화제 등을 1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260명에 이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일에서 19일까지 전국의 제조 중소기업 352곳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관련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88%는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응 계획이 있는 기업은 13%에 불과했고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금과 인력 부족이 58%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으론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이 59%로 가장 높았습니다.